4월 3일 토요일 보리떡 함께 하겠습니다. 부활전 토요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보리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래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훈련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예수께서 이래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떨치고 일어선 부활절 바로 전날입니다. 해뜰 때가 가장 다시 하자. 아이고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떨치고 일어선 부활절 바로 전날입니다. 해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요. 부활절 전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그러할 것입니다. 전날 금요일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으셨지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때는 뭐 서로 내가 우선된 자다, 내가 먼저 된 자다 이러면서 경쟁을 벌였던 남자 제자들 이미 줄행랑을 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수행했던 여성 제자들만 남아있는 셈이에요. 여성 제자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었고 회한을 가질 겨를도 없이 안식일이 지난 후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돌아가신 분에게 왜 향료를 바를까? 두란노에서 나온 그 말씀에서 인용하자면은 이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체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갖고 예수님 무덤을 찾은 이유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매장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아닙니까?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바르지 않고 단지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안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아니 이게 뭐야?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사람들은 당연히 여성들이겠지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왜 유력하고 말빨 있고 똑똑하고 지체 높은 남자 인플루언서 대신에 그 시대 하층으로 분류되던 그 시대 미천한 계급으로 이렇게 분류되던 여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을까? 예수님이 페미니스트였을까? 그거보다는요. 부와 기회가 몰려있던 예루살렘 대신 가난한 갈릴리를
하나님 나라 운동의 활동 터전으로 삼으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주변부 인생들, 권리 없는 삶을 살던 이들, 차별이 일상이었던 사람들, 즉 여성들을 당신의 다시 사심을 최초로 보여준 대상으로 삼으신 것. 이 점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신랏 같은 희망마저 포기하며 살아야 했던 그들,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아이, 솔직히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짠 하고 나타나서 예수님 죽인 놈들 앞에서 야, 나 다시 살아났어. 어? 너, 어? 내가 너를 잊을 것 같냐? 이러면서 막 혼쭐을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들 앞에는 나타나지 않으셨고 가장 미천했던 사람들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흰옷을 입은 사람, 즉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당신의 출발 지점에 다시 가 계신다는 겁니다. 아, 박탈당한 인생, 차별받는 인생, 희망이 꺾인 인생의 상징,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가난하고 권리 없는 사람들을 위한 위대한 선물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웠고요. 그게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해 볼 새도 없이 믿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약함을 감싸주시기 위해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똥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그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린의 흰둥이가 골목길 담구석 쪽에 똥을 두었다. 도린의 흰둥이가 누구예요? 개지요, 개. 날아가던 참새 한 마리가 똥! 똥! 아휴, 더러워! 하면서 가버렸다. 흰둥이 몸에서 나온 강아지 똥은 서러워서 아!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시간이 지나고 강아지 똥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나는 더러운 똥인데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을까? 근데 나는 똥이잖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누구도 와서 말을 걸지도 않고 더럽다고 피하기나 하고. 근데 봄비가 내렸다. 강아지 똥 앞에 파란 민들레가 싹이 돋아났다. 넌 뭐니? 강아지 똥이 민들레에게 물었다. 민들레가 나는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그러자 강아지 똥이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 라고 물었는데 민들레, 그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시기 때문이야. 그러자 강아지 똥, 아 그렇구나. 이때 민들레가 말을 해요. 근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네가 걸음이 돼줘야 해. 강아지 똥. 어머나, 그래? 정말 그래? 강아지 똥은 얼마나 기뻤던지 민들레 싹을 힘껏 끼워놔 버렸다. 그때부터 사흘 동안 비가 내렸다. 강아지 똥은 온몸이 비에 맞아 자디잘게 부서졌고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서 민들레 뿌리로 모여들었다. 봄이 한창이 나는 날 민들레 싹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향긋한 꽃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이를 두고 박수인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아지 똥과 민들레의 만남은 처음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아무 쓸모없었던 강아지 똥이 민들레를 만나게 되면서 전혀 새로운 의미로 피어난 것을 본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죄 없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죄투성이였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추하고 냄새나는 죄성이 죽음으로써 부활생명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4.3 제주민중항쟁 73주기입니다. 아무 잘못 없이 희생된 제주도 민간인들의 시신이 썩고 썩어서 마치 만발한 유채꽃처럼 자유와 평등, 인권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차별받고 고통받는 삶을 사십니까? 못난 우리의 품성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고 아름다운 꽃으로 소생시키는 우리 주님, 그리고 스스로는 강아지 똥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고 기뻐하며 예비하는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주일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죽음과 부활의 사이, 고통과 희망의 사이, 잘못과 깨달음의 사이, 믿지 않음과 믿음의 사이, 완고함과 유연함의 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사이를 가로질러 고통이 희망으로, 잘못을 깨달음으로, 불신을 신뢰로, 편견이 포용으로, 생명이 다시 새로워지는 초대이며 기회입니다. 이 사이, 이 사이에 놓인 오늘 모든 생명의 침묵은 주님에게 향해 있습니다. 주님, 어서 부활하소서.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으소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